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페이지죠.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의사표시에 대해서 물론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내지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차고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 하시고 또 시험 문제도 거의 무조건 출제되고 있으니까 차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간단하죠? 1번 승낙, 청약과 승낙은 물론 뭐죠? 의사표시죠. 2번 가공은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3번 취소 여부의 체고나 4번 이행의 청구는 뭐가 되죠? 의사의 통지죠.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촉구죠. 그러니까 최고하고 이행의 청구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입니다. 일단 가족법에 대해서는 민법총칙 규정이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요. 특히 가족법상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에는 절대적 표의자의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표시의 불일치 관한 민법총칙 규정은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X입니다. 일단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인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비진위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죠. 자,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이 없다. X가 됩니다.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예외가 있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한 가지 용어인데 우리가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하고요. 중과실만 중이란 말을 꼭 쓴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맞는 질문은 4번이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비진위 표시가 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비진위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뿐이 알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모르고 한 것은 실수한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유효한 거죠. 3번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제가 제3자를 한번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거죠. 그리고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요 진이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았더라도 강박이든 어쨌든 줄 마음으로 무서웠던 어떤 전에 줄 마음으로 준 것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입 표시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그러라고 하네요. 자, 이건 제3자 개념이죠. 일단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 제3자 아니고요. 또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제3자인 것은 아니고요. 제3자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있는 사람이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냐 아니냐의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새롭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 부분을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고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전이냐 후죠. 그러면 기억 보시면 가장 금전 소비 대차예요. 그럼 이 가장 금전 소비 대차니까 통정허위 표시고죠.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언제 가압류했냐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2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죠. 그럼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죠. 그럼 이 가등기는 언제 했냐면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인 거죠. 물론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한 사람은 물론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겠죠. 디귿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했냐면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뭐가 되죠? 제3자인 거죠. 1번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뭐요? 제3자인가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제3자고 답은 5번인데 여기서 이러한 형태의 공부 방법은 잘못된 거죠. 가압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뭐 이전 등기한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 했다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 후에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전이냐 후를 따지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5번인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랄 수가 없다. 착오가 아닙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인근에 전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에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그거는 뭐가요?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장래의 미필적 사실이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는 요거는 뭐죠? 착오가 아닌 거죠. 2번입니다. 표유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졌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중요 부분을 판단하시면 문제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표유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뭐가 없어야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경과실,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표유자의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표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의사표시 착오가 표유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유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유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입증인데,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표의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하겠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요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겠죠. 따라서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입증합니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병에게 타전토록 부탁하였으나 병의 실수로 7만 5천 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됐다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 일반 보증을 연대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그럼 보증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사유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에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 자. 자, 우리가 취소권자, 기억나시나요? 무효 취소에 다시 항의하겠지만, 첫째,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이들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물론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화해 계약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민법 명문 규정이고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화해 많이 하셨죠? 그 화해예요.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쌍방이 합의하려고 하거든요. 그 합의가 화해 계약인 거예요. 합의하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얼마 줄래? 5천만 원 내놔. 얼마 줄까? 5천만 원 내놔. 야,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못 줘. 나 너한테 2천만 원만 줄게. 해가지고 밀고 땡기다가 3천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화해 계약이거든요. 그럼 서로 둘이 밀고 땡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3천만 원이라는 합의점이 정확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 되십니까? 만약에 어떤 합의점이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떤 감정평가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손해액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얼마 줄까? 얼마 줘? 해가지고 밀고 땡기다가 3천만을 합의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서로 밀고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합의금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고 결론이라도 기억해 두시고 요 문제 답은 1번이네요. 7번.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임의 규정입니다. 2번. 상대방의 대리인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인데. 자, 이런 문제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인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리인과 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차고 위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했는데 그것이 기본재산이 아니든 뭐 경제적 불이익은 없는 거죠. 따라서 차고 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 제3자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는 경우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3자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취소를 못하면 갑은 어떡하냐면 병을 상대로 사기친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은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사기 기망은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작이라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억,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언제 부작이, 침묵이, 사기, 기망이 될 수 있나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죠. 자, 우리가 강박에서는 위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때려주겠다, 불질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죠? 위법한 거죠. 근데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죠.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를 뭐를 들고 있냐면 고소, 고발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겠지만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정당한 거죠. 그래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 정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그때는 위법한 강박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ㄷ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니까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 행위가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상대방의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1번처럼 수신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 뜯어보겠죠. 그러면 그 손에 들고 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에 도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인 거죠. 자,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는데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입니다. 2번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 전달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답장입니다.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거든요. 따라서 한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발신주니까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된 때 성립한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4번 공시송달이 위한 의사표시는 법원 게시판에서 게시하게 되면 2주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5번도 시험이 잘 나오죠. 자,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5페이지 적중 심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